노래 잘하는 개그맨, 일명 개가수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동희는 1979년 3월 14일 생으로 올해 46살이다. 이동희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태어났다. 다만 이동희가 태어났을 때에는 강원도라는 명칭이어서 태어났을 때 당시의 출생으로 하면 강원도 춘천시가 맞다. 명실상부 한때 가장 잘나갔던 코미디언 중 한 명이지만 의외로 코미디와는 전혀 관련 없는 한림대학교 수학과를 전공하였으며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KBS 방송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유민상, 김재욱, 이상호, 이상민 형제와 함께 무려 1년 동안이나 연습실에서 합숙하며 개그맨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중 이동유는 유민상, 김재욱과 함께 20기 개그맨으로 데뷔했지만 쌍둥이 형제는 그해 공채에서 떨어져 이듬해 21기 개그맨으로 데뷔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공식적인 데뷔는 2005년 개콘에서 데뷔했지만 의외로 TV 데뷔는 2004년이었는데 대학로에서 무료개그 공연을 하면서 개그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공연을 보게 된 폭소클럽 작가가 출연 제의를 하였고 2004년에 폭소클럽의 신인 발굴 코너였던 록키앤루키에서 브라운관에 먼저 데뷔했다고 한다. 개가수라는 별명답게 노래 실력이 상당한 걸로 유명한데 개그 콘서트 레전드 코너 중 하나인 뮤지컬에서 슬픈 발라드를 매우 잘 소화해냈었다. 노래 실력도 노래 실력이지만 음색 자체가 슬픈 발라드에 너무 잘 어울려서인지 뮤지컬 코너에서 가장 많이 죽었고 보통 짝사랑을 하거나 비극적인 사랑을 하는 등 대체로 애절한 캐릭터를 많이 맡았다. 그 이후 노래하는 개그로 성공한 코너 Let It Be로 대박을 쳤는데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 개그로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사 꽤 큰 인기를 얻었고 실제로 당시 직장인들의 필수템인 레스비 광고도 찍었다고 한다. 부정교합이 매우 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양악수술을 한 걸로도 유명한데 보통 미용 목적으로 많이 하는 양악수술이지만 이동희는 턱과 치아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양악수술을 했다고 한다. 코미디언답게 이마저 개그 소재로 써먹었다고 한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나머지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었는데 유명 뮤지컬 그리스의 빈스 역으로 개콘 뮤지컬 코너에 함께 출연했었던 유민상, 노우진과 같이 캐스팅되었다고 한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유부남이다. 2013년에 일반인인 미모의 스튜어디스와 결혼했으며 2년 만에 등남하였다. 이날은 서울가요대상 시상자로 레디핀 멤버들이 참석할 계획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동윤이 등남하는 바람에 이동윤만 불참했다. 대신 팀원들이 우리 멤버인 이동윤은 오늘 더 큰 상을 받으러 갔다. 왕자님이 태어났다고 말했고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로 축하를 보냈다고 한다. 이동윤은 야구 덕후라고 한다. 2019년 잠실 야구장에서 있었던 기아와 LG의 경기에 개그맨 김태형과 함께 직관한 것이 중계화면에 잡혔으며 야구를 하는 것도 좋아해 개그맨 야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개그 콘서트가 폐지된 후 보이스트롯에 나와서 근황을 전했는데 자동차 딜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논란이 생겼는데 중고차 사기와 허위 매물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인 차나두에서 이동윤이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업체에 사기 의혹을 고발했다. 이동윤은 이 업체의 홍보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사 직함까지 달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간판인데 이 업체에서는 고객이 보증금과 매월 일정 금액만 내면 계약 기간 동안 자동차를 빌려 탈 수 있는 오토리스 사업을 신규로 오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동윤을 모델로 하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문제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원래는 신규 고객들이 오면 신규 고객한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의 보증금을 돌려주다가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신규 고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기존 고객에게 줄 보증금이 없어 현재 무더기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타난 피해자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이며 피해액은 인당 수천만 원에서 최고 7억 원까지 다양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동희는 본인도 피해자라며 사기 의혹을 고발한 유튜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지만 말로만 피해자를 걱정하는 척하며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고 본인이 계약한 피해자들에게 변제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회피하기 급급했다고 한다. 또한 인터뷰 말미에는 개콘에 복귀 중이 있다.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몰랐다는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주면 좋겠다 라고 밝혀져 논란을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사 직함을 달고 메인 광고의 모델까지 했던 그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 걸까? 끝!